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 2024년 선원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채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3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많은 선원 복지가 늘어날 거예요. 총네 가지의 선원 복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발표한 거, 비과세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월 1일부터 바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노사정이 합의한 게 아니라 세법 개정이 바뀌면서 외항선원, 뭐, 외국 근로자들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과세 500만으로 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우선 세금이 싸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관장인데 예전에 일기사, 지금의 일기사 세금만큼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금이 조금 줄어드니까 달에 한 적어도 50에서 70만 원 줄어들 것 같아요.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 2023년 11월 05일 날 발표가 났죠. 노사정이 15년 만에 합의를 이루었어요. 너무 많이 해기사들이 나가니까 우리 이렇게 좀 선원복지라도 올려가지고 좀 우리 젊은 청년 해기사들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서 세 가지 안건이 컨펌이 났어요. 첫 번째, 승선 기간 단축. 이제 6개월에서 4개월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급휴가가 2일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기관장님, 이거 협의됐는데 지금 중앙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HMM은 벌써 4개월 승선하고 두달 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대충 따지면 6개월 휴가에 6개월 승선에 60일 그 휴가였거든요. 그럼 보통 대충 따지면 한 달에 10일 휴가였어요. 뭐 명절 이런 거막 계산하고 막 하면 에버리지로 한달 승선하면 10일 휴가였어요. 근데 HMM은 이 10일이 15일까지 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타면 두 달, 60일. 그래서 한 달에 15일 휴가를 엄청난 복지를 준 거죠, HMM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뭐지, 넘버원 기업이니까. 해운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미니멈 이틀은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 한 달에 12일은 보장해 줄 거예요. 12일. 이 12일이 뭐 공휴일 이런 거다 포함시킨 거예요. 12일을 보장해 줄 거고, 조금 이제 그 괜찮은 회사, HMM보다는 못하지만, HMM 밑에 있는 회사들, 뭐, H라인, 뭐, SK? 뭐, SK, 펜오션,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회사들은 정규직인 직원들에 한해서 13일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15일로 왜안 맞추나요? 15일로 맞추면 회사 입장에서 데미지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노사정 합의를 해서 이틀을 이제 월급을 더 줘야 돼요. 또 유급휴가를 더 줘야 돼요. 유급휴가를 더 준다는 거는 월급을 이틀치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HMM은 스타트를 끄는 게한 달에 5일을 더 줄게. 5일치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HMM 밑에 회사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지금 타겟을 비정규직은 이틀, 정규직은 3일치를 더 준다 해서 13일. 그러면 4개월 승선하면 52일 휴가로 이제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4개월 타고 52일 휴가. 그리고 이제 정규직의 장점은 뭐예요? 정규직은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유급휴가가 하루가 더 늘어나요. 하루가. 그 말즉슨은 정규직 20년을 하면 유급휴가가 1년에 20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즉슨은 내가 만약에 8개월 타고 4달을 쉰다. 예를 들면 8개월 타고 4달을 쉰다. 그러면 현대상선은 되잖아요. 아, HMM은 되잖아요. 8개월 타고 4달 쉬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20개가 남는 거예요. 20일치 유급 휴가가 남는 거예요. 이 20일치 유급 휴가는 이제 돈으로 받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쉬어도 되고. 그렇고, 이제 요거는 6개월에서 4개월 단축하는 거라 유급휴가는 내년에 시행될 것 같아요. 아, 시행 무조건 돼요. 시행 무조건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시행 안 하는 회사 노사정 합의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노사정에 포함된 회사들은 다알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송출 같은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송출 회사도 노사정에 협의가 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초고속 인터넷. 이제 초고속 인터넷은 계속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저도 그래요. 저 이제 김 기관장 100만 원 내가 매달 100만 원더 줄게. 너 인터넷 안 되는 배한 번만 갔다 올래? 하면 저는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기 동영상도 한번 보고 싶고 애기랑 화상 통화도 한번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100만 원 포기하고 100만 원 포기해봤자 4개월 승산하면 400만 원. 차라리 이 400만 원 포기하고 저는 매일매일 애기 얼굴 보는 게 낫거든요. 그 말즉슨은 주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니어들도 매달 100만 원 포기하고 인터넷하고 주식하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회사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아, 빨리 지금 스타링크 SKT랑 SK가 협업해서 한국 버전 만든다는데 그걸로 갈아타야지. 근데 요즘에 스타링크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내후년 되면 더 떨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차라리 선원들한테 척당 매달 10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럼 척당 이제 한국 선원이 얼마나 탈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한 에버리지 6명 탄다 생각해요. 매달 600만 원더 쓰고 인터넷 완전 뿌진 거 하는 거보다 600만 원 선원들한테 안 주고 초고속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중앙동에서도 이제 초고속 인터넷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스타링크를 바로 안 넘어가겠지만 그 이제 KT 사트 뭐 SK 팅뭐 티링크 SK 티링크 그 속도를 조금씩 더 올려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네요. 내년에 선원복지 좋아집니다. 선원복지 좋아질 거고 우선 첫 번째 비과세 혜택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그러면 내가 매달 한 70만 원 정도 세이브. 그리고 승선 기간 단축. 승선 기간 단축하면 이제 4개월만 타면 집에 간다. 근데 유급휴가까지 2일 확대해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에버리지 13일로 맞출 것 같다. 그러면 52일. HMM은 특별하니까 60일. 갭 차이는 8일. 그래서 정규직을 하는 게, 요즘 트렌드는 정규직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선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고속 인터넷은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시킬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내년 선원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이제 한 가지 더 비과세 혜택 저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렸잖아요. 이걸로 이제 저희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노조랑 이제 그 승무원 케빈 크루 승객원 케빈 크루 노조가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라고 트라이를 겁나 하고 있어요. 우리는 500만 원까지 안 하더라도 300만 원을 하자라고 이제 트라이 할 거고, 이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트라이가 먹힐 것 같아요. 뭐 비행기 조종사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지만 비과세 혜택 꼭 받아가지고, 하여튼 서로서로 잘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